야. 자, 이거 블로우기 될 걸요? 아마도 한번 블로우기 한번 해봅시다. 아, 자, 웬만하면은 편법을 쓰고 싶지 않은데, 아, 강종을 해야 이게 블로우기가 되는구나. 날라갔네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부가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서 고마웠고, 자, 이제 3부 갑시다. 와,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죽는다고? 와, 진짜 너무 순식간인데? 야, 동굴 속에 저렇게 깊이 자리 깔고 잤는데 얼마나 추웠으면은 저게.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안타깝지만 빠르게 복귀를 합시다. 플레임 3부. 아, 2-1부로 해. 2부 포기 못해. 난 계속 2부야. 2부 연장선 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2-2부인가? 오. 아, 편집자님, 여기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 버그로 아이템이 다 날라가 버렸네? 하면서, 아까 그 늑대한테 쫓기던 바로 그 자리. 네. 아, 아까워 죽겠네. 아, 우리 파밍 진짜 잘 되고 있었는데. 역시 무리해서 막 그렇게 가는 거는 진짜 아닌가 봐. 아, 이런. 너무 성급했다, 내가. 제가 좀 감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침착하게,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늑대야, 나도 반갑다. 그래,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 괜히 12시간 잤네. 저 한 6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잤으면은 죽을 일 없었을 텐데. 너무 성급했어요. 동굴 아니라고 제가 너무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플레이한 시간 그렇게 길지는 않았잖아. 금방 복구할 거야. 방금 사슴이 나한테 뛰어오는 소리 들리지 않았니? 좀 쫄았어요. 풀 들이밀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었어? 자, 처음부터 아이템을 다시 침착하게 파밍을 해봅시다. 물정화제가 나왔네요.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주는 용도. 웬만하면은 솔직히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물정화제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연유. 쓰돌. 네베이. 쇠지뢰가 있었다고? 어디? 어디? 진통제 위쪽에? 진통제가 어디 있었지? 색만 같았고 아니었다고? 아, 엎드려. 이게 원래 좀 아이템에
환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는 게 덜렁다크라. 예, 뭐 가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복구할 때까지는 편집자님이 이 초반 부분을 다 잘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구만 하자. 침낭 우리 있지? 기본적으로 81, 86. 이걸 챙기고 이걸 찢자. 1시간 반. 와, 나 집 아닌데 지금 너무 추워. 체온이 계속 닳고 있어. 그리고 밤이야? 자, 침대 온기 보너스가 6이란 말이에요. 잘 때 이불을 덮고 자면 약간 더 따뜻하게 잘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3도잖아요. 둘이 합쳐서 이제 플러스 3도가 되니까 따뜻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먹을 게 애매하네. 자자. 많이 못 잘 텐데. 왜 벌써 밤이야? 어? 아니, 너무 어둡잖아. 나 랜턴도 없고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책도 못 읽고. 시간 보낼 것도 없고. 아, 좀 일어나 있어야지. 뭐 명상을 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멍 때리기입니다. 잠을 더 이상 잘 수 없을 때 쓰는 용인데, 솔직히 되게 아까워요. 이게 시간 보내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와, 날씨까지 안 좋네. 다시 자자 이제. 자, 뭐야? 내 침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깜짝이야. 자, 다시 잘 만큼 자고. 자, 아침이 됐는데 아직 많이 어두워요. 굉장히 희끄무리하게 보이거든요? 희끄무리! 2시간 정도 책을 읽고? 아이씨, 목말라서 못 읽네? 아, 야, 나 야, 냄비다. 불 붙여, 빨리. 근데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있어? 책 없어, 책? 나이스, 책. 제발 한 번에 붙어라. 제발, 나 부싯돌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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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회수한 나무로 시간을 벌고 여기에다가 물 2시간 넣어두. 자, 이제 땔감을 구해요. 15분 동안 열심히 뜯어요. 바로 다시 넣어줘요. 촛! 주변에 땔감으로 쓸만한 게 없어? 조져서! 그거 하나 더 뜯어. 의자도 뜯을 수 있어요. 45분이 걸리지만 지금 뭐 도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아까 세이브 데이터 정말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36분 뒤에 끓는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파밍을 합시다. 오케이, 초콜릿빵. 밑에 뭐 없나? 위쪽도 파밍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물만 가져가면 되겠다. I need some water. 메마리가 진짜 제일 아깝네요. 근데 아이템의 위치가 고정이라면 또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한번 보자고. 열쇠의 위치가 고정인지. Oh my love! 꿀꺽. 됐어.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아니 이런 스바라시 괜찮아. 난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와 근데 이동 속도 진짜 빠르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그는 길을 잃고 2-3부를 찍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 근데 진짜 안 보이는데? 괜찮아. 집 나올 거야. 낚시터 하나 나올 거야. 낚시터가 나와야 돼. 저기 있다. 낚시터 사장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There's gotta be something useful in here. 황가루는 왜 아까부터 계속 나오냐? 쓰지도 않는 거. 저거 버려야겠다. 언제나 제 일상과 소소한 시간 사이사이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덜롱다크도 꼭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바라며 후원 보냅니다.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점 양해 바랍니다. 항상 플림의 목소리로 일상의 응원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플레임님. 방송 즐겁게만 해주세요. 힐힐. 아 감사합니다 아이로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5만원 후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여기가 어디냐? 아,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전혀 안 보이는데? 바느질 키트, 통조림, 훈소다, 성냥?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모르냐고? 야 너네도 눈 감고 빙글빙글 돌았다가 너네 어느 위치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알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뭐가 있어야 말이지 기준점이. 여기다. 좋아. 자, 가능하면 편집자가 편집하기 쉽게 아까 들렀던 장소들만 똑같이 들르고 복구를 합시다. 막 안 둘러본 곳 둘러보지 말고. 머플러 개쓰레기지만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버그야? 왜 이래? 왜 계속 뒤지는 소리가 들려? 무섭게. 유령이 뒤지고 있었나? 가까이 다가가니까는 갑자기 다시 닫히던데? 깜짝 놀랐네. 아. 이전 캐릭터가 미련이 남아서 내 옆에서 지금 아이템 뒤지고 있었던 거라고? 아 미안하다 진짜. 조용히 성불하렴.
이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얼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자, 나와서 시야가 좀 확보가 됐네요. 아까보다. 저 곰 있다, 곰. 이게 원래 덜렁다크가 맨 처음 찍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죽으면 그대로 시리즈 끝입니다. 똑같이 있네. 똑같이 있어. 이럴 때 똑같이 있어. 끝입니다. 라고 하고 그 전제하에 찍은 거잖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젠 죽어도 계속 찍어야 돼. 원래 죽으면은 안 찍기로 했었는데, 와, 이거 방풍 진짜 잘 된다. 2.2도 미쳤다. 운동화? 어쩜 둘이 상태가 이렇게 똑같이 구리냐. 내가 여기서 한번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이제 진짜로 끝낼게요 이러고 다른 게임 하러 가면은 여러분들 이제 플레임TV 안 볼 거잖아요. 덜렁다크 때문에 플레임TV 보고 있었는데 2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캐릭터 얼어 뒤지게 만들고 불쌍한 캐릭터. 쟤 왜 자꾸 이리로 오냐. 짜증나게 살려주세요. 야, 얼어 죽었다. 뒤졌던데. 부들개지. 와, 오늘 풍년이네. 으아, 얼어 죽는다. 자, 일단 동선이 좀 이상한 게 꼬이기는 하겠지만 사냥터의 오두막을 먼저 가겠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파밍을 하려면은 거길 제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추우니까. Never felt so cold in my life. 되게 멀다. 안 죽어, 안 죽어. 이 정도로는 안 죽어. 내가 아까 12시간을 내리잡으려서 죽은 거지. 원래 막 그렇게 생명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인가? 그래서 좀 자고 갑시다. 오늘 언제까지 하냐고요? 근데 이제 슬슬 방종각 가야지. 배고프다. 얘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배고파 지금. 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좀 쉬었다가 마저 할까? 오늘 오랜만에 복귀 방송 했는데 좀 한 3시간만 자면 되지 않을까?
저장이 됐으니까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가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너무 쉽게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복구 중에 있죠. 빠르게 복구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디죠? 아우 진짜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막막하네. 아니 이거 뭐냐고. 도대체 뭘 입은 거야 너. 거적대기만 걸쳐도 이거보단 따뜻하겠다 이씨. 진정하고 빨리 가자. 아니 너무 추운데? 아직도 저녁이고? 먹을 건 있어? 야 나 진짜 조졌다 여기. 나 열쇠 먹었잖아 그지? 열쇠를 먹었고 그러면은 괜찮아 지금 별로 안 추워요. 시야는 쓰레기인데 일단 제가 길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니까 사냥꾼의 산장에 가서 사냥꾼의 오두막 그러지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마. 아 이제 오반데 이거 큰일났네. 길을 얼추 알고 있으니까요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체온이 떨어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 맞나? 아 제발 왔다고 해줘. 아 이 커다란 언덕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야 맞나? 이렇게 가까울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늑대 아직도 쫓아오고 있어? 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얘들아 진짜 여기 아 어떡하지? 제발 여기가 맞다고 해줘. 엥? 왜 전기줄이 나와? 어? 뭐야 나 한 바퀴 돌았어? 에 소름이야. 여러분 저 그대로 한 바퀴 돌았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 지금 한 바퀴를 돌았어 그대로. 한 바퀴 돈 건 맞아? 아 그럼 집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이 안개 꼈을 땐 진짜 나가지 말아야겠다. 나 와 진짜 이상하네.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코앞에 늑대 있는데? 어? 도망간다. 야 미친 여기가 어디야? 와 저 늑대 진짜 끝까지 쫓아온다. 여기
이 기찻길 내가 알고 있는 기찻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기차 전복된 거라도 나오면은 내가 길을 알 텐데 계속 기찻길만 있어. 와 정말 다행히도 지금 안 추워서 망정이지. 와 추웠으면 나 벌써 3호기 출동이다. 아니 이게 새로운 기찻길이 생겼어? 어? 아 여기네. 야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댐으로 먼저 갑시다. 댐을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잘 왔네요. 어찌 좋지. 아니 아이템 너무 없어. 여기 시체도 없고. 얼마나 가까워졌어? 아 꽤 가까이 왔네. 그럼 빨리 도망가자. 라이플 타냐? 왜 이렇게 위험천만할 때만 좋은 거 많이 주지? 라고 해봤자 이제 라이플 탄약 하나 줬네. 좀 그럴싸한 거. 자, 댐으로 갑시다. 침착해요, 이럴 때일수록. 아, 저 진짜 괜찮아요, 지금. 상황 진짜 좋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4도. 거의 봄이죠, 이제. 영하 4도면 봄 맞지. 아우 깜짝이야 왜 뛰어오세요 진짜 그러지마. 어? 하지마. 어? 오나? 여기 들어가면 애들 못 들어와. 됐어요. 안전해요. 오, 사냥용 나이프. 좋습니다. 오냐? 오냐? 못 오지. 그래서 뭐해? 올 거면 빨리 오든가 갈 거면 빨리 가든가. 못 오지롱. 빨리 가. 됐어. 어그로 풀려서 튀어. 덕분에 회복도 많이 했죠. 지금 스태미나 많이 찼으니까. 아, 놀래라. 너무 무서웠어. 아, 나 멀 정도. 일단 갓 때문에 가자마자 하룻밤 자야겠네요. 아, 근데 잘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나 지금 옷이 너무 조악해가지고 댐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자거든? 아니 심낭 안에 들어가면 좀 따뜻할라나? 아 모르겠다 지금 너무 최악이야. 아 죽지 말았어야 됐어 진짜. 아 진짜 좋았는데 파밍도 잘 나오고. 아 어떻게 얼어 죽었지? 얼마나 추웠길래. 왜 다시 멀 정도가 됐냐고요? 사람들이 왜 멀 정도라고 안 하냐고 막 너무 뭐라고 해가지고. 기력이라고 하면 싸대기 맞아요. 장갑.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하잖아. 왜 이 구멍 송송 난 운전 장갑이 더 따뜻한 건데? 내구도 때문에 그렇구나. 일단은 수리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어. 더 따뜻한 거.
내고도 생각하지 말고. 벙어리 장. 새 거네요? 오, 완전 따뜻해. 바로 입어주고. 아니 근데 이거 요즘 왜 이래? 이거 버그야? 왜 자꾸 이거 그림 안 나오냐? 빡치게. 삐적삐적. 촉진제.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아,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지? 면털 모자. 일단 주는 거 다 입어. 목도리 두 개, 빠밤. 모자가 더 따뜻하네. 좋아! 스테이시의 포도소다소. 너만을 기다렸다오? 꿀꺽꿀꺽. 다른 음식들도 많았었네요. 그래, 열심히 마셔주마. 나 별로 파밍한 것도 없는데 왜 염자 위험이 뜨지? 했는데 지금 피곤해서 바로 쓰러지기 직전이네. 최대 무게 한도가 지금 엄청 많이 내려가 있죠. 스토커 치고 템이 잘 나온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스토커가 템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침입자를 했다가 그루터기 제거제. 이것도 황가루와 마찬가지로 총알 재료템인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총알 만드는 건 굉장히 후반에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쇠지뢰가 없어서 여길 못 열어. 소독량. 비상용 스테로이드. 이게 템이 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하... 아니에요. 그냥 이 난이도 자체가 꽤 줍니다. 잘 줘요. 요상하게 잘 줘요. 이게 더 따뜻한 건가? 일단 방풍 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야, 일단 끼자. 오, 팬시해졌는데. 침입자 난이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질 겁니다. 템 진짜 잘 나와요. 스토커 난이도 뭐 별거 없어요. 아, 피곤해. 아, 빨리 가서 자자. I could just lay down. Have a little sleep right here. 이번에도 스테로이드를 쓸 만큼 극한의 유튜브 각이 나올까요? 살다 보면 나오죠. 이미 한번 죽었는데 또 안 나오리란 보장이 있어? 벌렁 다크는 진짜 삐끗하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랑 하이파이브 하러 가는 거면 가는 거예요. 뭐지 이거? 밧줄 타고 2층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겠지? 자, 갓댐. 좀 피곤하기는 한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거 봐, 체온 떨어지잖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1도여서 그걸 다행히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면은 체온 유지는 될 것 같네요. 아유, 큐원씨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탄피는 왜 줘? 진짜 쓰레기통에 있을 법한 아이템이다. 난 이 책상을 뒤져서 뭘 나온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진짜 덜렁더크 이 침입자 난이도 하면서, 아 침입자래, 스토커 난이도 하면서 저 책상에서 뭔가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뭐야. 아, 나 이 벽색이 이 책인 줄 알았어.
책이 캐비닛 뒤에 숨겨 있는 줄 알았지. 와, 색깔 개 똑같네. 감히 날 혼란시켜? 와, 이런 곳에도 책이 숨겨져 있게 패치됐구나. 쩐다. 이러면서 딱 파밍하려고 했는데 벽이야. 일단 랜턴이랑 옷 좀 줘봐요. 뭐 부싯돌도 지금은 나쁘지 않죠. 지금 모든 아이템이 다 소중해요. 뭐야 이거? 새 벙어리 장갑. 나쁘지 않습니다. 빨간색이 더 능력치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네요. 아니 그리고 새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 근데 빨간색이 안 좋구나. 파란색이 더 좋네. 우울이 더 좋아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좀 정보가 혼동이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촉진제 잘 주네. 어차피 후반 가면은 촉진제 안 쓰니까 초반에 마구마구. 오, yeah, baby. 세질에 좋아. 어, 나쁘지 않은데? 바로 뜯어주기. 아, 아, 소리 왜 이렇게 커? 와! 네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나왔어요 지금. 진짜 개따뜻한 거. 종결 스웨터 나왔습니다. 저희 1부 마지막 때도 이거 입고 있었어요. 이제 자자. 못 버티겠다. 너무 피곤해. 마실 거 마시고. 하루 종일 자면은. 와, 체온 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아까 여기 왼쪽 아래. 자, 딱 자고 일어나면 밝은 햇살이 우리를 반겨줄 줄 알았지 세바라시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우 목말라. 아우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쫙 한번 마셔주고. 지금 아침 판정이기는 하거든요. 어, 굉장히 어둡지만 해가 지금 막 뜬 판정이어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5시간 쫙 독서 해주고. 배고파. 바로 버려주기. 날씨 또 조지는 소리 들리네. 그러지 좀 마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우, 어떻게 정어리 통조림을 먹는데 수분이 오르지?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간이 안 돼 있나봐. 정어리 통조림 국물 마시면은 이상한 더 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야 부금이 나오다 말아.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권 요리곰씨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합시다. 위로 올라가서 사무실 파밍.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똑같이 할 거예요. 고철. 여기 물 하나 떨어져 있죠. 1리터짜리 아주 묵직합니다. 거밋 소다. 나무 성냥. Hope I can still eat this. 오래된 소고기 육포.
아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온다. Where's the good stuff? 종이 상자? 아 해체하는 거구나. 나 뒤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제발 좋은 약품 주세요. 항생제 주세요. 항생제 이런 스바라시. 항생제 없지 지금. 딴 건 다 있네. 오, 괜찮은 외겹 털실 스웨터. 리볼버 타냐? 스웨터가 이거보단 낫지. 아무리 못해도, 그지? 이거는 버리자. 괜찮은 울 벙어리 장갑. 이건 새 건데? 버려. 탕! 너네는 책상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사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 다 성실해. 난 사무실에서 일한다면은 내 책상에다가 막 먹을 것도 꽁기꽁기 숨겨놓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간식 같은 거 하나 둘씩 넣어놓잖아. 전혀라고? 그래? 나만 그래? 좀 의외네. 아 추운 겨울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이템을 다 챙겨갔다? 그럴듯해. 일리가 있어. 진짜 알뜰하게 다 챙겨갔네. 진짜 없다. 나도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라도 좀 나와봐. 아니 이 실화예요? 자 싹 다 털었으니. 그래도 여긴 메인 스테이지가 아니죠. 이번에도 위쪽에 책이 있을까 과연? 없어요. 자, 메인 스테이지가 바로 여기죠. 항생제? I could use this. Oh, yes, baby!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항생제가 중요하냐고요? 그냥 약재를 종류별로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특히 항생제는 초반에 나름 필수 아이템이라 비상용 스테로이드는 더 뭐 두 개나 있으니까 들고 다닐 필요 없을 것 같고. 애초에 이제 정말 조심하면서 플레이할 거라 비상용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메인 현금만 나오지 마라. 나의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바로 띄워주지 손을. 지금 와! 59? 야 진짜 장난하냐? 물 마시게 하라고. 알았어 물. 아니 이번 덜렁다크 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내 심기를 건드리지 뭔가? 나 자꾸 농락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래놓고 1 이러는 거 아니지? 어? 진짜로? 저기요. 아
8이네요. 8. 59, 8.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한 번에 침착하게. 막 58 이런 거 아니지? 천천히. 아, 이 상태로 한 바퀴를 돌아야 돼? 59? 8? 그 다음 몇이었지? 40? 천천히 가보자. 40. 자, 간다. 자, 돈만 아니면 돼. 돈만 아니면. 손전등. 아, 좀 미묘한데? 손전등. 손전등은 근데 좀 나중에 쓰일. 나이스! 리바이버! 야! 장전스. 아, 옷이 나왔으면 솔직히 좀 더 좋았을 텐데. 리볼버는 생각보다 리스폰 되는 장소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뭐. 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주는 대로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야, 더 현금 안 나온 게 어디야, 진짜. 날 농락한 값을 하는구만. 얼마든지 농락해요. 아이템만 좋게 나오면 땡큐지. 내가 이사하고 나서 지금 방음부스에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열기가 굉장히 심해서 에어컨을 오늘 처음 틀어봤거든요? 이 열기가 커버가 돼. 와우! 종결 내복바지? 군용 휴대식량 MRE? 일단 바지 바로 입어주고. 아, 오늘 팜이 미쳤는데? 이거 복구 이거 쩔겠는데요? 전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가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에어컨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세네요? 추워! 약간 지금 덜렁덜컥 동기화되고 있어. 나 이 열기를 커버 못할 줄 알았는데 역시 에어컨이 좋긴 하구만. 역시 덜렁덕 할 땐 뭐다? 에어컨 개 빵빵하게 틀어놓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해야 제맛이다. 캐릭터와 감정이 완전 잘된. 그리고 또 살짝 춥고 배고픈 상태로 해야 얘가 먹을 때도 막 나도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나중에 막 엄마가 해주는 밥에도 반찬 투정 안 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어? 여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네? 나 처음 알았어요. 어? 탄이 있네? 곧. 아이, 총만 먹으면 되는데. 가끔 이 계단 옆에 총이 리스폰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패치되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나올 수도 있다. 그래놀라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네요, 총이. 청바지. 일단은 입는 거 없으니까 뭐라도 걸쳐. 쓰레기인 건 알지만. 왜 이렇게 뭐가 없냐? 오! 소금 크래커. 최고의 칼로리. 대신에 물을 진짜 쫙쫙 빨아들입니다. 수분 손실이 엄청나서 후반에는 잘 안 먹는 거지만. 아, 개밥인 줄 알았네. 포크앤빈을 주네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 좋아.
나 지금 무게 괜찮니? 캬, 딱 걸쳤네. 29kg. 이제 밧줄 타고 내려갑시다. 자, 내려갑시다. 개밥도 먹을 수 있냐고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가끔 이제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별로 추천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진짜 급할 때, 나 배고파서 진짜 지금 아사 직전이다 이런 때 먹는 거예요. 티셔츠? 어우! 랜턴? 좋아요. 그거 말고. 그렇지, 이거. 와, 기름도 가득 들어있네. 좋다. 고마워요, 당신의 유품 소중히 하겠습니다. 당신의 의지 제가 이어드리죠. 뭐 안들었냐? 에이, 발꿈치를 들 수가 없냐 이거. 랜턴이랑 손전등 차이점. 랜턴은 기름을 쓰고. 좋긴 나왔네. 이 유형의 옷이 없다고? 아, 이것도 내 의로만 입을 수 있구나. 그럼 이걸 벗은 다음에 이걸 입고 그 안에 스포츠의 조끼를 입으면 되죠. 그래서 뭐 찾았다고? 어쨌거나 랜턴은 기름을 먹고 손전등은 전기를 먹죠. 근데 여기가 너무 추워서 전기가 안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전등 못 써요. 손전등을 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밤에 오로라 뜰 때. 참고로 랜턴보다는 안 밝아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냥 오로라 떴을 때 일회용으로 쓸만한 그런 아이템? 결국 무용지물이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계속 들고 다니냐. 일단 무게가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쓰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1부에서 손전등 쓰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준 적 있나? 2부에서 제가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아니 왜 이상한 걸 자꾸 들어 얘. 자, 배터리 없잖아. 아니 미친 아이의 배터리가 방전이 됐네. 야 뭐야! 장난해? 아니 배터리는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 아 아닌가? 이게 밤이 되면 차오르나? 아 모르겠어. 일단 가지고는 있자. 이게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아서 또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아니 근데 방전된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배터리 있는데 안 켜지거든요? 모르겠어. 일단 계속 가지고 가보자. 배터리라는 아이템은 없어요. 오! 에너지바! 나이스. 리볼버 탄피 천 좋아. 사냥용 나이프 안 주워도 되냐고요? 있잖아! 약간 뭐 닌자처럼 이제 늑대 잡을 때 나이프 투척! 이런 용도로 여러 개 들고 다닐 수 있으면은 저도 한가득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그런 기능은 아쉽게도 없고요. 이번에도 이거 뜯었을 때 바닥에 아이템이 있을까? 과연? 과연!
와 있어! 리볼버 탄약! 그리고 여기 가끔 기름통 같은 거 커다란 거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데 안 보이네요. 뭐야 이건? 체크무늬 셔츠.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별로 안 좋네요. 다음에 찢어버리자. 숫돌 좋아요. What have we here? 새 긴 울스카프. 뭐야 손전등이 이렇게 두 번 나온다고? 진짜 흔하지 않은 아이템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을 것 같잖아. 벗어. 이거 벗고 이거 입어. 이거 입고 됐다. 더 따뜻해 보이죠? 아까보다? 어떤 순서로 입느냐에 따라 또 능력치가 바뀌기 때문에 좋은 도구다. 바로 쓰레기 도구들 버려줘요. 낡은 운동화. 너덜거리는 것보단 낫겠지. 너덜거리는 낡은 운동화 역시 좋았다. 랜턴 연료. 아, 델레셔스. 바로 입어줘요. 좋아, 아주 따뜻해. 종결 모자. 이 정도면 많이 복구한 것 같은데? 전판에 비해서? 아 근데 방한화 이런 거 없어가지고 여전히 좀 아쉽긴 해요. 아니 이거 침입자 맞아? 아니야! 침입자 아니라니까! 스토커야 스토커. 쟤 뭐냐? 이거 뭐요? 아, 그 금속문의 그 걸쇠구나. 아씨, 이거 무슨 그 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뭐 있냐? 뭐라고? 미안, 내가 영어를 잘 몰라. 켄타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비밀 금고 열쇠 따고 MR이 3개. 하나, 둘, 셋. 예. Yeah. 우이야. 아주 풍족해요. 소금 크래커까지. 일단 음식 걱정은 이제 절대 없네요. 이걸로 한 2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개구랍니다. 3일이면 다 처먹어요. 돼지라서. 솔직히 돼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사람이 버티지. 자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나가볼까? 일단 파밍 다 했죠? 갑시다. 아 여기서 그러면은 재정비를 좀 하자. 시간도 좀 늦었으니까 수리를. 뭐야 실패했어? 에이씨 한번 해봐. 오케이
100%? 72, 74, 64. 이거 종결이니까 바로 소리해주고. 좋아요. 88, 64, 24. 내복도 종결이니까 수리해주고. 밤 된다, 밤. 밤이 되면은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밤이 될 때까지 일단 침낭을 깔아.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보이니까. 침낭 깔고 여기서 이거를 찢어. 빡빡 찢어. 이거는 어둠 속에서도 할 수 있거든. 건조시킨 가죽이 필요하죠. 왜 필요한지는 방금 전판까지만 해도 나왔었잖아. 이 가죽 모아서 임시 아이젠을 쓸 수 있어요. Something's making me feel tired. 자, 물을 또 마셔주고. 아유, 물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네. 내가 너무 무겁다. 야, 전선 위인데? 아이, 설마 설마 죽겠어? 그 설마 하다가 전판에 뒤졌잖아. 빨리 불 켜. 주소. 안전한 곳 찾아. 안전한 곳. 안전한 곳. 여기 있다. 안전한 곳. 여기. 여긴 안전하죠. 아, 근데 진짜 덜렁다크는 설마 하다가 죽어요. 한 3시간만 자보자. 오로라가 뜰 수도 있잖아. 조용한 거 보니까 오로라는 오늘 안 뜨는 거 같네요. 조용하다. 더 자. 푹 자.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지지직 이런 소리가 들리면 오로라 뜬 거예요. 자, 목마르고 배고프죠. 이럴 때에는 MLE야. 나 먹는 중. 자, 남았어. 와, 미쳤다 진짜. 안돼. 다들 좀 전투 식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까먹었어. 아, 전투 식량 좀 다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군대에서 전투 식량을 제일 좋아했어. 요즘도 가끔씩 사 먹어요. 그냥 그 뭐라고 해? 그 패키지가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솔직히 맛은 좀 별론데 약간 기분상으로 그 힘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먹으면 맛있어. 미필이 먹어도 맛있냐고요? 그냥 보통은 다 맛없다고 하죠. 자, 나갑시다. 살려줘. 여기 문 안 열려요. 추워. 널 보면 재기가 나올 것 같아. 야, 이거 뛰다가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나니까. 천천히. 아우, 추워. 야, 나 지금 에어컨 틀고 플레이 하니까 진짜 몰입감 개쩔어. 지금 4D야 완전. 와, 여기 파밍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네.
그래 이것만 가져가자. 자 이거 파밍 괜찮아? 1시간 8분인데? 쌉 얼어 뒤지기 딱 좋은 날씨? 포기하자. 아 그래도 내장은 좀 필요한데. 초첩! 여기 눈 쌓여서 이쪽 문으로 못 들어가요. 창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사냥꾼의 오두막을 가봅시다. 어느정도 정비가 돼있는 상태니까. 아 녹화중일 때는 후원을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 몇번째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나 미션 아까 물 마셨는데 왜 성공 안해주고 만료됐냐? 저 빨리 치워라. 저 빨간색으로 번떡번떡 만료라고 써있는 거 거슬린다 야. 아니 내가 치워? 야 저 미션 건 사람 누구야 저거? 캐릭터랑 같이 물을 마셔야 돼서 실패했다고? 아 그럼 빨리 실패 처리해! 저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거슬려 죽겠어. 빨리 나가자. 자 일단 권총이 생겼으니까. 리볼버 총알은 생각보다 진짜 파밍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늑대들 위협용으로 한 방에 잡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데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총성만 들려도 늑대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어그로 같은 거 끌렸을 때 역시 갓댐 정말 알찬 파밍이었다. 사랑했다. 날씨가 괜찮나? 어우! 영하 7도? 아 일단 나가. 아니 뭘 나가 들어가. 그러면은 책을 읽자. 3시간 정도 읽으면 딱 좋지 않을까? 보자. 왜 더 추워진 것 같지? 영하 3도. 나쁘지 않아요. 가자 가자. 이렇게 재수없게 자꾸 내 머리 위에서 까까거려. 시끄럽게. 이 주변에 뭐 시체 있어요? 어 그러네. 아니 왜 저기 좋은 댐 놔두고 왜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 웃기는 사람이네? 웃긴 사람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나 볼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정말 웃긴 사람이야. 자 아까 걸어왔던 길에도 뭐가 많이 있지만 여기도 또 뭐가 많이 있거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나? 아니 사냥꾼의 오두막부터 가자고. 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사냥꾼의 오두막까지 가려면은 길이 멀단 말이야.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기도 보고 싶고 막 뭐지 자아가 분열됐나? 어? 늑대찡 장전스.
여기에서 운 좋으면 활 먹을 수 있거든. 저 초소에서. 이렇게 강해 쟤. 아, 옷 찢어졌어. 아, 안 다쳤지? 와, 총 맞았는데. 와, 안 도망가네. 아, 좀 아프다. 아프다. 행복해져. 자, 이번에야말로 토끼 맞춥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엄청난 돌발 매직! 지금이야. 높게 던지기! 아! 빗나가 버렸군. 너무 높게 던져버렸죠? 자, 여기에 활이 있을까요? 활은 없고 화살이 있네요. 아, 활 만들기 귀찮은데. 오, 뭐야 이거? 오? 오? 아니, 아니? I love you, 쳐서? 뭐, 뭐야 여기? 보물 창고가 있는데 막? 아, 깜짝이야. 아우 씨. 깜짝 놀랐네. 여기가 일종의 은신처, 엘렌의 동굴. 하지만 엄청나게 춥습니다. 여기가 실내 판정이 아니어가지고 장소만 찍고 돌아가죠. 엘런이 여기 전세내가지고, 네, 그냥 동굴 아니고 엘런의 동굴이에요. 전세금 2억 줬어. 명당이야, 저기. 어? 총 맞은 애 도망가다가 여기에서 죽었네. 헤헤헤, 잘됐다. 파밍을 좀 할까? 고기 굽는 용으로? 아,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좀 더 안정화되면 하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아, 또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하지만 부들개지는 못 참지. 냥냥냥. 어, 아마 여기 냇가로 쭉 따라가면은 그 사무실 나올걸? 관리사무소 나올 거야 아마. 어째 점점 무거워진다? 와. 아니, 성량이 너무 과하게 많아. 또 버릴 거 없나? 아, 근데 체온이 계속 떨어진다. 무게 관리는 좀 나중에 하고. 이 길 따라 쭉 가면은 부들개지가 있어요. 존마탱. 야, 나 지금까지 계속 서서 방송했는데 이제 좀 다리 아프다. 나 좀 앉아있을래. 와, 잠깐만. 나 그러면 지금 한 시간을 서서 방송한 거야? 오, 야, 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서있는다.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유, 앉으니까 좋네.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이 정도는 서 있어야 돼. 왜 서서 방송했냐고? 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내가 방송만 하면은 항상 앉아있었잖아.
자, 강 따라서 쭉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딘겨? 구독 감사합니다. 강 북쪽 입구. 오! 한 바퀴 돌았네, 미친. 크게 한 바퀴 돌았네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기가 댐이야. 저쪽이. 오, 쩐데. 그리고 난 피곤해 뒤지겠는데. 뒤졌는데. 어떡하지? 어, 나 피곤한데? 와. 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직진하고 왼쪽으로 꺾으면 컨테이너 있어요. 침대 있는 컨테이너. 오늘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죠. 아, 뭔 또 스테로이드까지 써, 이런 상황에. 아, 스테로이드 되게 좋아하네. 넌 스테로이드 중독이니? 여러분, 이 정도는 위기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는 에임도 안 흔들리는구나. 피곤한 상태에서도 에임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추울 때 에임이 많이 떨리나 봐요. 피곤한 건 괜찮고. 별로 안 멀어. 진짜 코앞이야. 조금만 가면 돼. 저 늑대한테만 어그로가 안 끌리면 되는데. 뭐 내가 지금 고기를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냄새로 저를 맞지는 못할 거예요. 천천히 가자. 안 죽는다. 낮도 아직 지금 해가 중천이잖아. 아주 여유롭다고. 늑대 있으니까 미션 하자고? 얘들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예전처럼 그 미션 같은 거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2컷 방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 그 미션을 받으려면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게 세팅업자들이 왜 돈을 받고 이렇게 투컴 세팅을 해주냐면 그걸 혼자서 하기엔 생각보다 꽤 복잡하거든.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개념인 거지. 업자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부탁을 하면은 엄청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세팅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장비들 맞추는데도 진짜 혼자서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수도 있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린 또 심지어. 확실히 쉽지 않아. 이렇게 이론을 들으면 그때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업자를 안 부르면 그러면은 되게 복잡해. 다 왔다. 다 왔어. 드디어 다 왔어. 복구 아직 복구 중입니다. 복구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그 거의 가야 돼요. 어? 저거 무슨 옷이지?
아, 청바지구나. 괜찮은 청바지네. 찢어버리기 좋은 저 갖다 버리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지마. 자지 말고 물 마시고. 무게 정리. 왜냐면 지금 자면은 한밤중에 일어나거든요? 좀 많이 피곤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좀 기운을 더 빼야 돼요. 다리를 갈아주고. 아, 웬만하면 책을 읽고 싶은데 필요하니까 책도 못 읽네. 아, 그래, 옷을 찢자. 이렇게 다 갈았고. 뭘 버려야 되냐. 여기 작업대 있어요? 작업대 대신에 책상이 있군요. 아, 지금 먹을 게 너무 많네. 음식 부자였네. 자, 일단 다 찢어. 아유,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씨 너무 고마워요. 미션 성공까지? 와, 망가진 청바지 3짜리였네. 어쨌거나 천을 얻기 위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는 솔직히 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이제 가죽 같은 거는 얻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옷을 찢는 게 좋아요. 이것도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그리고 와, 뜯는 소리 리얼한 거 봐. 이런 거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이 나오죠. 그냥 갖다 버리고. 자, 옷 정리가 좀 됐네요. 진통제도 6개만 있으면 되고 항생제도 12개만 있으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그냥 2개 들고 있고. 책이 많네. 책 버리고. 종이 더미도 찢으면 더 가벼워지죠. 쫙쫙 찢어서 90돌로 만들어주고. 아니, 근데 왜 저게 자꾸 부싯돌로 번역이 돼 있냐? 야, 부싯돌은 돌이잖아. 그니까 부지깽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아? 이 참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돌이랑은 또 다르네요? 부싯돌의 돌이 그 돌이 아니야? 희한하네. 부지깽이는 막대기 아니냐고? 그거 불쏘시개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너무 어려워. 손전등은 뭐예요? 손전등이요. 손전등은 손전등입니다. 와, 든든함 좋아.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든든함이 생겼네요. 벌써 3일이 지났나요? 삿! I could use this. 벙어리 장갑 필요 없고. 자자. 자면 돼. 밥 좀 먹고. 아, 손으로 뜯을까? 아니, 왜 캔따개를 안 줘요? 아니, 많고 많은 아이템 다 줬. 아, 도끼를 아직 안 줬구나.
사냥용 나이프로 뜯을 수 있나 이거? 어, 사냥용 나이프로 뜯을 수 있다. 뜯는 소리가 들리네. 나 좀 먹어. 내구도가 근데 좀 많이 까이기는 하는데 부싯돌 있잖아. 아니 부싯돌이래 숫돌. 숫돌로 갈면 되지. 아이고 뭐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았네. 됐어 됐어. 그리고 캔 버려. 똥강. 됐어 자. 12시간 잘자. 아, 약간 밤인데? 물. 최대한 캔류로 먹읍시다. 무거워요. 이거 외에 수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이 물밖에 없다, 이제. 연유를 먹기에는 지금 배가 안 고프고. 지금 책 읽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건물 내부가 좀 밝아보여서. 응, 안 돼. 그러면 명상의 시간. 스톱! 자, 이제 낮 판정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차이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야, 후원 좀 하지 마라. 아유, 저거는 치워야겠다. 자, 그래. 하지 마 이거. 콩 까자. 아래 보기 중 늑대가죽 코트의 재료가 서술된 것을 고르시오. 컨닝 금지. 어, 늑대가죽 코트는 나 가죽 4개 들지 않냐? 왜 가죽 3개가 보기가 2개가 있지? 아, 그랬군요. 그래요. 처음 오셨으면 모를 수 있죠. 가죽 3개밖에 안 드나? 가죽 코트인데? 24시간, 25시간, 24시간! 아! 그럼 뭐야, 답. 답 뭐냐고. 답을 알려줘야지! 아, 뭐야! 내가 맞았네! 아씨 가죽 4개? 아아 소신껏 찍을걸. 아나씨 화만 나네. 얻은 것도 없고. 자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서 낮이 될 때까지. 자 버려주고 화살. 활 쏘는 법까지. 지금 5시간을 다 해버리면 좀 시간 많이 날리는 거죠.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토메이도 습 먹어주고. 캔 버려. 오케이, 가자. 아, 여기 컨테이너 파밍 다 안 했구나. 여기 다 보고 가자. 지금 막 아침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춥네요. 여기 제작대 없냐? 제작대? 아이젠 만들고 가고 싶은데. 임시 아이젠 써보고 싶다. 그루터기 제거제 또 나왔네요. 일단 가져가. 저희 본거지 같은 데에다가 다 내려놓읍시다. 이게 또 막상 필요한 때에 잘 안 보이고. 탐험용 파카? 종결은 아닌데 최상급 아이템이기는 해요. 이거 바로 입어줍시다. 이거 봐. 거의 다 지금 60%밖에 안 되는데. 와 성능 좀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바로 입어주고.
이건 내복으로 있는 거라서 이제 방풍을 보지 마시고, 이게 방풍이 높지만 의미가 없고 체온 유지되는 거 봐주시면 되고, 바로 수리해서 45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이씨 충분히 있는 시간입니다. 다 고치면 엄청나게 든든해질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다. 이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너무 아까워. 좋아. 기가 막힌다. 자, 초아침인데도 지금 체온 거의 안 달고 있어요. 영하 4도. 체감온도 영하 4도. 좋아. 토마토 수프. 아니 먹을 거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에이, 뭐해? 또 나왔어? 이제 먹을 거 그만 줘요. 나 이제 먹을 거 나오면 안 집어갈 거야. 근데 천이 몇 개 있냐? 지금 여섯 개. 천도 많네. 아 에어컨 꺼야 되나? 아유, 너무 추운데. 어 나 추웡. 아 덜렁다크의 기분을 한껏 느끼고 있어요. 지금 세질의 대구도 92%, 100%. 세질에는 드랍되는, 그러니까 리스폰되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내구도가 100%다라고 하더라고요. 리스폰이 아니라 스폰. 네. 자 이제 여기로 가면. 이게 은근히 내가 여기를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모르겠어. 여기로 가면 전망대 나오지 않나? 아닌가? 여긴 또 어디야? 어우 추워. 아 왜 안되겠다. 에어컨 끄자. 어 근데 에어컨 성능 확실하네. 되게 좋다. 아 맞네, 전망대 나오네. 아 쉣. 어디 달려가? 어디 달려가? 쟤 왜 달려가? 아 곰 보고 도망친 건가? 아 근데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늑대도 많고 곰도 많고 저승사자도 많고 모두모두 많고 많은 아름다운 세상. 자 일단 점... 아이! 에에 그러지 마라. 야 니 바로 뒤에 곰 따라와. 정신 차려. 일단 재장전. 아, 쟤 떨어뜨려 놓고 가자. 거슬린다. 어? 아니 이게 한 방에 죽네? 굿. 아니 숙련도. 아, 나 책 읽으면서 공부했지. 레벨 2. 근데 뭐 그렇다고 데미지 보너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좀 어린 친구였나봐요. 제가 바로 죽는 거 보니까. 친구가 슬퍼하네. 늑대 관계가 생각보다 좋았나봐요. 저 친구가 슬퍼해주는 친구도 있고. 왜 여기서 까마귀가 울고 있지? 여기 뭐 밑에 뭐 있냐? 어, 저 사람이 떨어져 죽었네. 여기에서 발을 헛디뎠나 봐요.
여기서 떨어졌나? 그 약간 계단에서 구르듯이 여기서 어이구 굴대굴 당아. 아니면 여기? 아니 여기 시설이 다 왜 이래? 자, 박살난 전망대. 총기 제작 실습서. 나쁘지 않아. 휘갈겨 쓴 메시지. 뭐지 이거? 우리는 위쪽 능선에 있는 동굴에서 티의 은닉물을 찾았다. 우리에겐 비밀로 한 채 이렇게 많은 양을 숨겨놓다니? 아, 내 고양이 씨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위쪽 능선에 있는 동굴. 메멘토 열쇠까지? 이번에도 또 엄청나게 좋은 보상들이 있나 봅니다. 일단 여기 위치를 알아야지 저쪽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도 제작의 필수. 졸라 봐라!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뒤지면은 100%의 확률로 등산 로프가 나오는데 이 등산 로프를 바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짜자잔. 아, 어디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리냐. 오! 계속 올라가면 뭐 있어요? 못 올라가지? 아, 위에 뭐 있을 것 같아. 아, 궁금해. 나 올라가 볼래.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간다! 올라! 아! 아! 아, 못 가는 것 같아. 까비. 아. 그러면은, 이제 로프를 타고. 무거워! 뭐 버릴 거 없냐? 아, 1kg야 이게. 야, 손짰네. 어떻게 1kg야? 손모가지 부러져요. 여기다 급유를 하자. 급유하고 비어 있는 거 버려. 자, 됐어. 무게 딱 됐어. 지려버려. 스테이스에 보드 쏟았어. 마셨어. 빨리 마셨어. 하나 더 마셨어. 호로록! 됐어, 이제 내려가자. 저긴가? 저기 총이 쓸 확률 되게 높거든요? 저기 한번 가보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우! 숱이 없어요. 저쪽 전망대 가서 보자. 길은 다 아니까. 빨리 가야 돼. 멀 정도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야! 이 산 수염났어! 여기가 턱 부분인가봐! 아, 면도기로 다 밀어주고 싶네. 아이씨 징그러워. 왜 이렇게 났어? 어? 나 이거 다리 아작나겠다. 야, 지금 경사 너무 높아. 아이 깼고 안 깼고! 신동재. 아우, damn it. 왜 발목이 안 나가고 손목이 나가지? 어? 잠깐만, 이거 진통제가 아니야?
그러면 붕대를 써야 되나? 맞네. 통증이구나. 아, 통증에 써야 되네. 진통제를. 됐어. 아유, 하하씨,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첫인사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데, 원래 이제 생방송 때는 후원을 우리가 안 받잖아. 이게 뭔가 약간 첫인사로 후원을 탁 해주셨는데, 어? 후원 안 돼요? 이러기는 좀 애매하고. 저런 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받읍시다. 삼림 감시대? 제발 총이 써라. 아, 이제 총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아, 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전판에 전생에 아, 그 총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그지? 개조된 총. 그 데미지가 얼마나 센지. 아, 써보고 싶었는데. Give me gun.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냥 우리 이렇게 방송 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었어. 여기서 하루 자고 갈까? 와, 열심히 움직였더니 꽤 피곤하네. 자, 마침 여기에 숯이 있거든요. 이 숯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쫙 지도를 그리면은 우리 방향이 잡힐 거란 말이지. 어딘지 모르겠어. 오, 저게 어디지? 일단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봅시다. 양말 찢어지겠다. 이게 내구도가 0이 되어버리는 순간 아예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좀 소리를 하죠. 아, 이런 씨. 됐다. 뭐 아무거나 대충 주워 먹어. 아니, 진짜 먹을 거 너무 많아. 케첩밥 가짜 팁. 물도 많이 마셨네. 원래 4리터 넘게 있었는데. 자, 피곤해 쓰러지기 전까지는 책을 읽읍시다. 한 2시간 정도만 읽으면 딱 맞지 않을까? I'm getting weaker. 아, 딱 1시간 읽었네. 다행이다. 이제 뭐 하지? 할 게 없어, 나 지금. 뭘 할까? 칼이나 갈자. 나 마이크 커버 씌웠냐고요? 나 이러고 있어. 나 캠 껐지. 괜찮아, 이래서. 퇴! 그냥 자자. 할 거 없다. 아우, 깜짝이야. 아우, 나 이 창을 딱 끄자마자 여기에 뭐가 막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아, 놀라라.
일단 얼추 보면 사람같이 생겼잖아.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괜찮은 거 맞아?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실내 판정이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와, 체감온도 영상 10도인데? 잘만큼 자고. 어, 여기, 어? 왜 이렇게 밝아? 근데 오로라는 아니고 그냥 밝네요. 아, 어, 미안하다. 물 마셔라. 이 정도 밝기면은 실내 판정이지만 창문이 있고 이렇게 바깥이 보이는 상태면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밝으면 책이 읽어질 거예요. 아마도요. 읽어지죠? 굿. 한 번 더 읽고. 자, 다 읽은 거는 버립시다. 이런 때 열심히 밥을 먹어서 무게를 좀 줄여주고. 야, 지금 보니까 포크앤빈이 0.25kg고 이게 진짜 무겁네. 물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더롱다크 편집본은 언제쯤 올라오냐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시리즈 지금 딱 시작한 부분을 잊혀질 때쯤 올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빨라도 3월달에나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아무리 빨라도? 아, 또 날씨가 애매하네. 자고 출발하자. 아, 애매하네. 아, 진짜 애매하네, 날씨가. 참, 이게, 참. 아, 하지.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땡땡. 아, 여기 뭐 작업대라도 있으면 뭐 만들면서 시간 보낼 텐데. 책 하나 더? 고? 한 시간씩 끊어 읽어보자. 왜 눈이 안 그치지? 어, 됐다. 이제 시야도 좀 확보됐고 눈보라가 그치고 있어요. 한 시간만 더 읽으면 딱일 듯? 짠! 좋은 날씨! 모르겠네, 진짜. 오시락, 오시락. 이딴 게 좋은 날씨? 아니 문이 왜 길막히 꺼져? 지금 나가라고 브금이 얘기하고 있잖아. 오, 야, 이렇게 밖에 보니까 그래도 꽤 맑네. 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저쪽이에요. 아니 근데 도대체 동굴이 어느 방향이야? 토끼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거든? 동굴이 있다고? 이쪽 방향에? 여, 이, 이건가 보다. 어, 이 산인가 봐.
가보자. 어 잠깐만, 어우 나 토할 것 같아. 어우 어지러워. 아니 게임아 나 안 죽을 거야. 왜 이렇게 비장하게 부금 틀어줘. 어 까마귀가 계속 지나가냐? 기분 나쁘게. 여기로 내 빠르게 내려가자. 와, 이 속도로 하산하면은 진짜 무릎 아작나겠는데? 자, 저 산이에요, 저 산. 어이구! 와, 낭 떨어진데. 와, 그냥 다이브 할 뻔 했네. 와. 저기 늑대 많으니까 조심하고. 이 산이라 이거지. 아니, 숯이 더 없나? 숯을 좀 챙겨올걸. 숯이 있어야 좀 그게 되거든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괜찮아, 그냥 가면 뭐 있겠지. 얼마나 많은 보급품을 숨겨뒀길래 그렇게 질투어린 문장으로 글을 썼을까? 어? 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지? 여기가 맞는데 동굴을 찾아야 돼요. 동굴. 여기잖아. 아, 또 다리 분질러질 것 같은데 이거. 어? 에,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나? 어디서 이렇게 자꾸 까마귀 소리가 들려? 어? 동굴이다. 어? 여기다. 야! 찾았어. 대박. 책. 아 뭐야, 뭐 내용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뭐 있어? 뒤적뒤적. 숯 가져가고 여기를 지도를 표시해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여기가 맞아요. 정확하게 여기에요. 지금 이 가방이 맞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디 한번 열어볼까? 어? 요? 섬광탄. 광탄, 광탄, 광탄.
아이 뭐 이거 어따스? 어따스라고 탄을 이렇게 많이 줘. 나 지금 성광탄 총도 없는데 이게 끝이야? 아니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이상한데? 어? 아 이거 아닌가? 메멘토. 어 메멘토 이거 말고 우리는 위쪽 능선에 있는 동굴에 T의 은닉물을 찾았다. 우리에겐 비밀로 한 채 이렇게 많은 약을 숨겨놓다. 아 얘네가 그니까 얘네가 털거 털고 조명탄만 남겨놓고 갔네. 이런 쓰레. 여기 좀 더 샅샅이 뒤져보자고요?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조명탄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타고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 여기가 어디지? 아 괜히 여기로 내려갔다가 길 잃을까봐 너무 무서운데. 괜찮을까? 어? 저기가 거긴데? 사무소 쪽? 아 오케이 내려가자. 얘가 은근히 파밍할 곳이 많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아우 세상에 아우 하, 놀라라. 다음 캐릭터 만들 뻔했네. 자 이제 염자 위험에 걸려서 더 이상 로프는 탈 수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가 어디냐? 아 파악했어요. 여기구나. 그 호수 쪽으로 빠지는 내과 길인데 네 여기에서 오른쪽 보면은 사무소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사냥꾼의 오두막 갑시다. 이제 저희 완전 따뜻하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물론 나쁜 날씨엔 모든 게 두렵고 지금 같은 날씨에는 뭐가 와도 무스가 오면 좀 두렵지. 아니 두려운 거 맞네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타지역 가기 전에 든든하게 대비를 하고 갑시다. 까마귀 울음소리도 조건에 달라지나요? 조건에 따라서? 아니요 그냥 주변에 시체가 있으면 까마귀가 울어요. 아 그리고 가끔 그냥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까마귀들도 있어요. 그럴 때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캐릭터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방송 왜 해 임마? 어? 조용히 입 닫고 게임할 거면 방송을 왜 해? 왜 봐 이거. 그래도 말은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하다가 위기가 와가지고 캐릭터가 위험에 빠지면 가장 재밌어 할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사악한 놈들. 뭐 물론 죽는 건 바라지 않으시겠지만. 어디 보자. 또 할 것이 없나. 아 그래, 책 읽자. 책. 책을 열심히 주워놓은 보람이 있구만 이런때. 자, 2시간 읽고 딱 자면은 개꿀잠 자겠네. 제발! 아! 아... 멀쩡도가 먼저 달아버려가지고. 오케이. I'm so tired. I could just lay down right here. 자고 일어나서 책 보고 점심에 출발을 하면 되겠지? 어? 물을 좀 끓여야 되겠는데요? 더듬더듬 듬더듬더 여기가 어디야? 여기 있다. 일단 불부터 켜. 촉진제 하나 넣고 파이어! 차! Well, thank goodness for that.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삼나무 장작을 들고 있었지. 물을 2리터 끓여줍니다. 이제 불을 켰기 때문에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고 한 시간만 딱 읽어주면은 물이 잘 끓어있을 거예요. 버리고 한 시간 더 읽어야 되네?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아직까지 도끼를 안 얻었어. 오 진짜 깔끔하게 딱 됐다. 개쩔어. 유튜브 너무 끊긴다고? 트위치로 오세요. 트위치가 너무 끊겨요? 유튜브로 오세요. 둘 다 끊겨요? 그럼 보지 마이스! 자, 사냥꾼의 산장 쪽으로. 어, 저 뭐야? 늑대야? 늑대네. 야 벌써 총알 17발 플러스 6발 23발 있어. 엉덩이 쏴야지. 천천히 다가가서 엉덩이를 노려주마. 맞았냐? 생각보다 애들이 약하네. 리볼버가 은근히 딜이 잘 나오네요. 예전에는 3방 쏴야 겨우겨우 잡았었는데. 늑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걸까? 이번 패치로? 리볼버가 버프된 건지 늑대가 약해진 건지 모르겠어. 확실히 죽을 상태는 아닌데 이런 걸로. 이때까지 플레이온 경험에 의하면. 함정지역? 여기가 왜 함정지역이야? 여기 길 맞아? 여기 맞아? 여기 어디야? 딱따구리 소리 완전 리얼하네. 저기 또 늑대 한 마리가 이 추운 곳에서 먹잇감을 찾으러 어슬렁거리고 있군요.
자, 이 능선을 쭉 따라서 가다가 한번 이제 언덕이 끝나고 다시 언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거기 그 지점에서 딱 넘어가면은 오두막이 나올 겁니다. 저기 있다. 바로 보이죠? 사냥꾼의 오도마. 저 장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오. 총 내놔요, 총! 기본적으로 지형을 다 알고 계시네요. 아 근데 덜렁다크 특성상 맵을 안 외우면 죽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죽고 플레이하고 죽고 플레이하고 하면서 맵을 조금 어느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할만해요. 어 이름 정! 아 뭐야 0.65? 아 뭐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긴 하는데 되게 소박하게 있네. 붕대. 아싸! 라이플 타냐? 켄딱이 드디어 나왔다. 카페. 랜턴 89%? 내 거 몇 프로야? 나 솔직히 내구도는 상관이 1도 없긴 한데 기분상. 아니야 근데 이거 기름 완전 가득 차 있네. 아까워서 못 버림. 총. 아니 이런 씨, 아니 총이 있어야 될 곳에 왜 다 총이 없냐? 어? 총 좀 주세요.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청바지는 좀 그만 좀 나오고 바지도 청바지만 주네. 아, 종결템을 좀 초반에 몰아줘서 이제 고생 좀 해라 이건가? 리볼버 탄약, 리볼버 탄약. 찐제 기껏 오도막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파밍할 게 별로 없네요. 자 대망의 금고 두구두구두구 열어봅시다. 이런 씨 6인 것 같아요. 6 한 바퀴 빙. 좋아. 아 45. 5 46 5 46 좋아. 한 번에 열었다. 자.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좋은 거 주시길 비나이다. 좋은 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자, 개봉박도. 네. 아, 그렇지! 저렴하자! 와, 야, 이거 막 퍼주네? 금고? 야, 미쳤다. 절연부추가, 자, 능력치가 진짜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스태미나 최대치를 좀 많이 까먹는 게 유일한 단점이죠. 와 심지어 새거네. 바로 입어주고 이 찢을 가치도 없어. 버려. 버려 버려. 자 이게 지금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까여있을 겁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오른쪽 아래 보세요. 빨간 영역. 와 엄청 많이 까였네. 좀 위험하긴 하다. 복숭아 통조림은 이제 깔끔하게 켄타게로 아름답게 먹어주고 연유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지금? 먹어보자. 자 이제 도끼랑 총만 나오면 되는데 조금 남았네.
아, 이 정도면은 그냥 한 3, 4시간 자고 가는 게 맞다. 3시간, 4시간. 3시간. 좋아. 캐비닛 제가 안 열었다고요? 뭐지? 아니, 이 좋은 캐비닛을 왜 안 열었지? 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물음표? 뭐야 저거? 이상해. 무서워. 야, 이 집 이상해. 약간 버그 걸린 거 같은데? 와, 음식 많은 거 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좀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많아도? 여기 일종의 여기도 본거지 중 하나니까 여기에다가 그루터기 제거제랑 황가루 버려. 어! 제작돼 있지 참. 가자. 임시 아이젠 좋은 도구로 2시간 만에 제작을 할 수 있군요. 고철 4개와 건조시킨 가죽 2개 제작. 임시 아이젠. 오, 임시로 만든 아이젠입니다.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럼 자, 이거를 끼면은 오, 스파이크가 생겼네요. 밑에 안정된 접지력 생기나요? 아이젠의 강철 스파이크가 빙판 위에서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로프 등반이 더 쉬워지면 발목 염좌 위험이 감소합니다. 약한 얼음 위를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근데 또 밤 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나가자. 와, 체온 안 떨어져. 자, 이제 복구가 끝났어요. 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복구하는 그 과정도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편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컷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전판에서 둘러봤던 장소를 전부 다 봤고, 마침 딱 여기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 동굴 들어가서 저기가 어디로 빠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로 가보자. 이제 발 닿는 대로 가보자. 아무데나 가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